다음입니다. 폐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. 예, 폐장은 재상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재상은 요즘에는 없는 역할이죠. 국무총리랑 비슷한 역할이라 하시는데 예전에는 실제 정치는 이제 임금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재상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통과를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폐장은 오장의 덮개라고 해서 오장을 커버해주고 보호해준 역할을 해요. 지금 생각해도 감기가 걸리거나 바깥에서 이제 병사가 들어올 때 막아주는 처음 역할을 하는 게 폐장이라고 아, 보고요. 그래요?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병이 없을 때도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을 네. 이제 관장하는 그 기관이 폐장이고, 요거는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니까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